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 뛰는 심장 가다듬고 고수의 은둔처로 입성하는데 그 안은 이미 식객들로 인산이네. 이에 맞서는 고수의 무기는 바로 이것! 불판 위에서 노르는 시간 못 맞춰 뜨겁게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불꽃 오겹살. 아, 진짜 아무 생각 안 나네. 이에 질세라 매콤한 양념장. 와, 향긋한 파와 의기투합한 그 이름 고추장 불고기. 아, 화끈하다. 오, 여기에 달콤한 매력으로 승부하는 간장 불고기까지 윤기가 그냥 짜르르르르 녹겠네, 녹겠어. 소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메뉴는 바로 오겹살. 어느 누구라도 홀딱 반해버릴 뼈란 잡채. 힘들게 참고 기다린 식객들이여, 어서 공격하시오. 아, 주저없이 한입 크게. 폭풍 흡입 모드에 들어가는 식객들. 어, 과연 그 맛은 어떠하오? 진짜 뭐, 와, 이거 고기 그 맛 있죠. 그 뭐라 해야 돼, 고기 맛. 말을 하시오. 제발 정신 차리시오. 뭐 연탄에 구운 향과 이 파와 향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참에 뭐 좋습니다. 입 안에 향이 감돌아요. 씹는 그 내내. 고기 맛의 품격을 높이는 필살기는 바로 이 연탄에 있었으니. 오겹살 같은 연탄 초벌을 하고요. 네. 불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한테 연탄 후문내가 되게끔 해서 네. 고기의 맛을 더 올려주는 거죠. 퀄리티를. 손님 상에 나가기 전 고수의 손에서 1초로 촛불 구이되는 고기들. 과연 고수답게 1타 3피. 석재를 잡자마자 느껴지는 강력한 냄. 여기에 그가 말하는 맛의 비결이 숨어 있었으니. 불맛이죠. 불맛. 연탄은 직화열이기 때문에 예. 이 불맛을 잘 조절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게 보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예. 직접 이 연탄 불조절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 매 눈으로 지켜보는 고수. 바로 그때 석쇠를 들어 기름을 털어내는데 순간 엄청난 불꽃을 만들어내는 고수. 강력해진 불길에 살짝 고기를 비추던 찰락. 행여 탈세라. 석쇠를 빼는 기가 막힌 타이밍. 티끌 하나 없이 완벽히 직화 불맛 장착. 연탄의 강력한 불길을 온몸으로 견뎌낸 뒤 뜨거운 불판 위에서 다시 한번 정렬을 불사르는 고수의 오겹살. 아, 아름답다.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네요. 한입 깨무는 순간 터지는 육즙은 기본이요.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거룩한 불의 풍미. 아, 고기가 일반 고깃집이랑 완전 틀려요. 너무 부드럽고 네. 육즙이 살아있어요, 이 고기는. 네. 틀려요, 일반 집이랑? 아, 입에서 느끼는 이 식감이 틀려요. 틀려요? 네. 고기 좋은 거 쓰는 것 같은데, 말랑말랑하고 육즙도 많이 나오고 좋은 것 같은데요, 고기가? 돼지고기가 품고 있던 놀라운 맛의 세계. 고수, 대체 어떤 고기를 쓰시는 것이요? 범상치 않은 색깔의 돼지고기 껍질. 층이 많네요, 역시. 사장님, 잠깐만, 사장님. 예. 뒤집어 보세요, 껍질을. 와, 뭐예요, 이거? 아니, 돼지 껍질에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진짜 색깔이에요. 사장님. 왜 아무 말씀이 없어? 사장님! 고수, 부르다 몸에 익었어! 사장님! 사장님! 네? 말씀! 외면하시네? 알았어요. 아무나 볼게, 아무나 볼게. 네. 네. 고기 손질은 언제예요? 아침에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기습 침투를 감행한 제작진! 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사장님! 아직 출근 전이신데. 제작진의 필살기 몰래카메라 공격.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잠시 후 그 모습을 드러낸 고수. 이어서 고기 손질을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범상치 않은 물건을 손에 쥔 고수. 그리고 내리친다. 아니 설마 이것이 비법이란 말이오? 게다가 이번엔 강력한 화력으로 생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굽나 했더니만
까맣게, 아주 까맣게 굽는 고수. 대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다 그을 정도. 아, 더 이상 두고 볼.